도와줘야 된다. 좋아보였으면 좋겠다. 싶으라. 너무 괜찮네 싶어가지고 이게 정말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거품목이 좀 심하게 나오더라고요. 한번 쓰면은 평생 쓸 수밖에 없는 제품. 그리고 룩북 유튜버한테 필수템인 요. 안녕 연우입니다. 요즘에는 햇살이 좀 따뜻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온도도 막 춥지가 않아서 이제 진짜 봄이 좀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상의는 좀 봄봄스러운 화사한 컬러로 입어봤어요. 근데 그래도 원래 3월에 오는 꽃샘추위가 진짜 춥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겨울옷 정리는 좀 천천히 합시다. 오늘은요 우리 우연스들이 저의 꿀템을 정말 많이 사랑을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아 이거 없으면 진짜 안 된다 싶은 저의 찐 애정템, 찐 재구매템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템부터 바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건 진짜 다들 아실 것 같은 제 인생템 중에 진짜 빼놓을 수 없는 바로 CMP 유제노 앰플인데요. 이거를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는 막 개발을 하느라고 연구소도 가고 막 연구원들 뵙고 본사에 가고 그랬던 기억이 좀 나네요. 제가 만들고 제가 진짜 제일 잘 쓰는 것 같아요. CMP가 그 피부에 진짜 진심인 더마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제품 개발에 욕심도 내보고 진짜 같이 작정하고 만든 수분 진정 데일리 앰플인데 이거 작년 여름에 마켓 오픈했을 때 올리브영 1위를 했어요, 여러분. 네, 그때 이후로부터 계속 꾸준하게 사랑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번에 진짜 역대급. 저도 처음 보는 최초 최대 혜택인데 요즘에 가장 핫하다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인 나이스웨더랑 콜라보를 했더라고요. 나이스웨더 콜라보라서 오늘 내 피부도 맑음? 선스킨이라는 컨셉이라는데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이 앰플은 진정 앰플로 만들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피부 컨디션을 쫙 끌어올릴 때 진짜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 겨울에는 진짜 또 다양한 브랜드 제품들 테스트를 하느라고 막 이것저것 쓰다가 또 안 맞는 제품을 쓴 거예요. 그래서 좀 고생을 했는데 그때 이렇게 딱 서랍 열어가지고 이 앰플을 꺼내가지고 한 4일 정도 쓰니까 좀 원상복귀가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 신기해서 제가 이때 당시에 스토리를 올렸었거든요. 근데 이때 우리 또 많은 우연이들이 간증 효과를 막 와랄라 보내주셨어요. 내 새끼라 그런지 애정도 정말 많이 가고 저도 진짜 몇 통을 비워냈을지 모를 정도로 잘 쓰기 때문에 스토리에 꽤 자주 언급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아직까지도 우리 우연이들이 후기를 정말 많이 보내주거든요. 제가 이 앰플에서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가 바로 피토뮤신이라는 원료인데 식물 유래 성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피부 진정을 시키면서 수분 진짜 꽉 잡아. 제가 이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정말 이렇게 가까이서 지켜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인데 좋은 성분이라고 해서 그냥 대충 이렇게 배합 맞춰서 나온 제품이 아니라 이렇게 연구원분들이 정말 논문을 베이스로 하나하나 다 맞춰가면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없을 수가 없어요. 여튼 저도 진짜 깜짝 놀란 이번 역대급 콜라보예요. 프로폴리스 앰플 그리고 이거 샤크림까지 같이 준비가 돼 있는데 제가 CMP 전 제품을 사용을 해봤지만 이 크림은 정말 아는 사람만 쓰는 그런 꿀템이에요. 저는 이 뮤제노 앰플이 진짜 제 최애인데 사실 CMP의 간판은요 여러분 이 프로폴리스 앰플이잖아요. 이것도 워낙 유명하단 말이죠. 이 프로폴리스 앰플을요 핵심 성분만 꾹꾹 눌러 담고 또 거기다가 시카 성분까지 더한 보습 잡고 진정 잡는. 제가 작년에 라이브 할 때 보니까 프로폴리스 앰플이랑 뮤제노 앰플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사실 이 두 제품 그냥 레이어링해서 바르는 것도 정말 좋지만 제가 더 좋아하는 조합은 바르자마자 10층 보습 해결해주는 이 뮤제노 앰플에다가 그리고 바르면 5초 만에 보습, 진정, 탄력, 윤기까지 다 개선을 해주는 이 샷크림. 저는 이 두 조합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 조합은 정말 피부가 좀 좋아져야 된다, 좋아보였으면 좋겠다 싶을 때 그리고 메이크업이 평소보다 더 잘 먹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 꼭 한번 써보세요. 진짜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크림 이번에 1+1인데 여러분 가격 봐요. 진짜 CMP는요 이럴 때 쟁여야 됩니다. 그리고 감탄템인 이 프로폴리스 앰플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게 여러분 이거 트리플 세트인데 가격 봐요. 할인율이 미쳤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번에 나이스웨더랑 콜라보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파우치까지
아직도 뮤제너 앰플 마켓 문의가 좀 오는데 여러분 이번이 기회입니다. 2월 한 달간 올리브영 온 오프라인 모두 만나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 최애 뮤제너 앰플은요. 2월 19일부터 선착순 이벤트가 있어요. 앰플 구매하시면은 요 쿨링 마사지랑 10ml도 추가로 증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역대급 프로모션이기 때문에 이거 잘 쓰셨던 분들 또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꼭 겟하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만든 뮤제너 앰플이라 그런지 CNP에서 진짜 통 큰 이벤트를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평소와 같은 댓글 이벤트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제가 보여드린 제품 중에 선택해가지고 올영에다가 리뷰 작성을 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나이스웨어 기획세트 3종 모두 드릴 거니까 자세한 내용은 꼭 더보기란 확인해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저의 두 번째 꿀템은 바로 이 노트북 거치대입니다. 제가 맥북으로 작업을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거북목이 좀 심하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 일자목이랑 거북목 때문에 두통이 되게 심한데 이게 아무리 자세히 교정을 해도 이 작업할 때 이러고 있으면은 효과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쓰는데 얘는 되게 무거워요. 그래서 이거는 집에다가 두고 쓰는 제품인데 이렇게 통풍이 되는 것도 있고 높이 조절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힘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높이 조절은 정말 끝없이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아주 묵직해요. 그래서 무게감이 되게 많이 나가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휴대용 제품으로 이런 노트북 거치대를 또 구매를 해봤는데 이렇게 휴대하기엔 정말 편해요. 높이는 원하는 만큼. 이 제품에 비해서 이 높이 조절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노트북이 좀 많이 떠있기도 하고 이 나사 같은 게 좀 잘 조립이 안 돼 있어서 한번 풀렸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제대로 조립을 해서 쓰고 있거든요. 경량은 진짜 초경량이기 때문에 가방에 대고 다녔을 때 부담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거북목 심하면 진짜 두통도 심해지고 자세도 다 망가지거든요. 꼭 쓰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브라 추천을 해볼게요. 이거 쓰고 너무 괜찮네 싶어가지고 이거 꼭 추천을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이 제품은요 이 윗가슴 볼륨을 되게 잘 채워줘요. 보면은 이런 느낌의 브라자인데 이게 가슴을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윗가슴 볼륨이 딱 채워지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옆에서 봤을 때 이 가슴 부분이 살짝 납작하게 눌리기는 해요. 이게 진짜 볼륨을 이렇게 딱 위로 끌어올려주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군살 같은 거 이렇게 싹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져놓으면은 되게 오랫동안 좀 짱짱하게 잘 버텨주는데 일상에서 딱히 불편함은 또 안 느껴지는 아주 똑똑한 제품입니다. 와이어도 하나 없고요. 막 숨 막히게 그런 조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헤어카라 제가 진짜 좀 다양하게 쓰고 있긴 한데 사실 헤어카라에다가는 많은 걸 기대하면 안 돼요. 이게 아무리 좋다고 해도 왁스에다가 스프레이 뿌린 것 같은 그런 고정은 안 드는데 이 나르카가 좋았던 거는 저는 일단 이 솔이 두 개잖아요. 이렇게 브러쉬 솔도 있고 그래서 좀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스타일링 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헤어카라가 굳이 꼭 잔머리를 스타일링 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앞머리 좀 풀뱅했을 때 끝에다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면 이 상태로 고정력이 조금 생겨서 이 모양이 좀 잘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머리 살짝 이런 갈라지는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할 때는 이 나르카 사용해보시는 거 추천할게요. 혀 클리너 쓰시는 분들 진짜 많죠? 저도 좀 다양하게 쓰다가 최근에는 루치펠로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한 번 쓰면은 평생 쓸 수밖에 없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이 혀의 쾌적함, 입에서 나는 냄새의 한 절반 정도는 제가 봤을 때 혀의 몫인 것 같은데 혀가 이렇게 막 하얗게 백태 끼면은 좀 보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꼭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이 루치펠로는 되게 신기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맞나 싶었는데 긁는 부분은 또 시원하게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긁어주는 느낌이라 고문데요. 혀에 막상 대면은 되게 단단해요. 아무리 양치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 혀 클리너를 안 쓰면 양치를 제대로 안 한 느낌. 너무 찝찝해요. 칫솔로 닦는 거랑 클리너 쓰는 거랑 완전 다르기 때문에 클리너 진짜 필수. 이건 저의 진짜 찐최 거의 한 평생 가져갈 만한 렌즈인데 제가 이 동공이 크지가 않아요. 이 홍채가. 그래서 조금만 직경이 있거나 테두리가 있는 제품을 끼면은
굉장히 좀 눈이 딱 누가 봐도 렌즈를 낀 눈이거든요. 그래도 좀 제가 좋아했던 라인들이 있어요. 뭐 비비링, 퍼스트 러브 약간 이런 게 있는데 그것보다도 정말 자연스러운 눈매를 저한테 만들어주는 거는 이 원앤올리 렌즈긴 하더라고요. 브라운도 예쁘긴 한데 저는 그레이가 되게 은은하고 오묘한 포인트라서 이 제품을 더 착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끼고 있는데 직경이 정말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이 눈 크기가 많이 크지 않으신 분들한테 정말 많이 추천을 하고 싶은 그런 렌즈예요. 그리고 룩북 유튜버한테 필수템인 이 블루투스 리모컨입니다. 셀카봉에 있는 그 블루투스 리모컨은 매번 충전하고 가끔 까먹어서 충전을 안 해놓으면 못 써가지고 난감했던 적이 되게 많거든요. 얘는 배터리니까 꽤 오래 쓸 수가 있더라고요. 보면은 안드로이드랑 이렇게 애플 이렇게 두 개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리모컨 자체도 되게 귀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냥 키링으로 들고 다니기도 좋고 유튜버 또 이제 패션 사진 많이 찍는 분들한테는 너무나 또 필요한 템이기 때문에 이것도 진짜 저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 인생에서 없으면 안 되는 정말 제가 찐으로 애정하는 아이템들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번 역대급 CMP 기획전도 만관부 해주세요, 여러분.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금방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